일단은 참치랑 성게 한 여덟 알. 성게. 하이 리비입니다. 오늘은 해산물 덮밥, 해물 덮밥, 회덮밥. 또 회가 엄청 땡겨가지고 단새우, 참치, 연어알, 성게알, 고등어 초회, 그리고 계란말이 뭐 아무튼 그거랑 해가지고 이렇게 덮밥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김이랑 감태 있고 참치 시킨 데서 준 서비스 회무침이랑 장어 초밥이에요. 음료는 얼음 소주. 짠. 일단은 참치랑 성게알 연어알 잘 먹겠습니다. 고등어랑 간새우. 이렇게 참치, 단새우, 연어알, 성게. 너무 맛있다. 참치랑 성게랑 와. 와. 이번엔 계란도 감태에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살얼음이.
서비스 장어초밥. 풀떼기에 뱃살이 묻혔어요. 여기다 성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너무 맛있어. 참치는 기름장도 한번. 또 고등어랑 계란이랑. 이거 짱이다. 짱이죠. 고등어 듬뿍, 새우 듬뿍. 참치회 무침이 있었지.
잘 먹었습니다. 계란을 너무 많이 갖고 왔나 봐요. 계란이 생각보다 안 먹힌다. 비주얼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남은 밥풀떼기랑 연어알이랑 계란은 제가 남은 안주로 먹을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 오늘도 재밌게 봤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여기서 끝.